드디어 내 직장만 성공. 잠깐, 도배가 왜 울었지? 여긴 흠집 났네. 왜 이제 봤지? 너희 하자 점검해 봤어? 새 집에 가면 계약하기 전에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잖아. 얼마 전에 내 친구는 글쎄 하자를 찾는데 3시간이나 걸렸대. 나중에는 지쳐서 포기했대나. 근데 사진 한 장으로 하자를 찾는다면 어떨 것 같아? 벽에 사진을 찍으면 AI가 하자 부분을 알아서 표시해주는 거야. 그럼 완전 땡큐지. 시간도 덜고 힘도 덜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DLENC는 가능해. 벌써 파일럿으로 기술 구축까지 했는걸? 어떻게 했냐고? 바로 딥러닝으로.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낼게. 이 두 사진 중에 어느 것이 강아지일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아주 쉬워. 하지만 컴퓨터는 정말 힘든 일이야.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과 달리 이미지는 한 장에도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이미지를 구별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와 필요한 연산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거든. 가끔 인터넷에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이 문제들이 뜨는 것도 그 이유야. 이처럼 컴퓨터가 이미지를 보고 특정한 점을 구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하자를 발견하는 AI 또한 그랬어. AI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었는데 어려운 기술이라고 손을 놨지. 하지만 DLENC는 포기하지 않았어. DLENC는 사진 한 장에 담긴 하자를 찾자는 일념하에 AI의 도배 하자를 중심으로 한 수천 장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학습시켰지. 그리고 자동으로 하자를 판별하고 심지어 하자 위치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수많은 실패와 가설을 견뎌가면서 학습하고 또 학습했어. 그렇게 결국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데 성공! 이젠 이렇게 벽을 찰칵 찍기만 해도 하자가 딱! 시공 현장의 시간, 인력 낭비도 줄어 품질 향상에 더욱 집중. 전문가들도 하지 못한 이 일을 DLENC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이 모든 걸 이룬 거야. 스마트 건설을 위한 DLENC의 모습 너무 멋있지 않아? 나는 앞으로 더 스마트해질 DLENC의 행보가 너무 궁금해. 혹시 너도 궁금하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해.